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쐈던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서방이 지원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해 4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군포시 3분역 지하 1층 찜질방에서 불이 나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법무장관에 지명됐던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으로 징역 8일 만에 사퇴하면서 트럼프가 지명한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영장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